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 선교의 마지막 장. 목사한 수표를 보면 미스 프린트가 되긴 했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임명장에도 주로 이 구절이 들어가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 생명을 건다. 뭐 이런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이 말씀은 19장 이전부터 예고되어 오다가 19장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그게 결정입니다. 마지막 목표예요. 결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방향과 목표를 보는 것. 사도행전을 몇 번만 읽어보면 그야말로 집집마다 골목마다 사람이 보이고 집이 보여요. 사도행전은 살아있는 그야말로 흐름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의 흐름과 교회의 어떤 전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면 이 사도행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 설정, 목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궁금하면 사도행전은 충분히 대답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전성기라고도 할 만한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도 알아보고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도 알아봐요. 내가 바울도 아는데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시절에 바울을 직접 안 만나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한테 갖다 얹으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물론 TV에서, 케이블 TV에서 손수건 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 손수건 가지고 병 치유된다 그러고. 그 사도행전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설교를 하도 길게 하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길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짧게 하는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되지만 대충 잡아도 바울이 그때 설교를 한 4시간 한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중국처럼 3층에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근데 그것도 살려놓고 떡을 떼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건데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거치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예언을 하죠. 성령이 뭐 하나지 뭐두 개, 세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언을 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그냥 사람 아니고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와가지고 바울이 떼고 있던 띠를 갖고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꽁꽁 묶습니다. 손발을. 그러면서 이띠 임자가 이렇게 손발이 묶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가지 마라. 정확한 예언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데 정확하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따로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정확한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뭐냐? 과정은 아는데 결론은 몰라. 그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안 가고 그럴 지금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 결과, 목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국서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아메리칸 드림? 그것도 아니야.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미국 왔어. 우리가 달러에 눌리고 미국 사람 콧대에 눌리고 영어에 눌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리는 그림과 바울이 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숨은 그림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도 가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줄리어스 시저 앞에서도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하다. 여기까지만 본 거죠. 세계의 중심이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고속도로가 구분되어서 열려있던 그 로마에 왜 가느냐? 복음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실을 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는 거고 열매를 맺겠다는 거고 성령 인도를 받고 나름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못 보고 육신의 안전에 대하여 죽음의 위기에 대하여 그 눈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왜 살고 죽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죠.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목표거든요.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게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낙심한 자들을 다시 살려서 제자리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아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후대를 위하여. 그 그림을 바울은 보고 가는 거고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못 보는 것이고 우리가 뭐 굳이 사람이 나쁘고 인간성이 못 돼가지고 뭐 거짓 선지자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끝까지 못 보는 것과 끝까지 보는 것의 차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죠.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이제 구약과 연결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현장을 가보니 말씀의 진행과 또 맞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외애기 신명기를 타이핑을 하고 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는 해 나가는데 말씀의 연결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6장에 기도원의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좋게 말하면 믿음의 확인이고 좀 나쁘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시험하는 장면이죠. 양털을 가지고 땅에다 놓고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으면 됐잖아요. 땅은 바짝 말랐는데 양털만 적죠.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적고 땅만 적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또 그럽니다. 왜 그러냐? 큰 용사야, 네가 이 백성과 나라를 구할 것이다. 못 믿었어요. 도저히 안 믿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2만 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하나님은 제일 그야말로 찌질이 같은 300명만 남겨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데 쓰임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미리 짜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그릇으로 불렀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본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위험하면 안 가야 되고요. 힘들면 그만둬야 되고 나한테 부담이 되면 안 해야 되고요. 나보고 돈 내라 그러면 아까워서 모르는 척 해야 되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오는 믿음, 완전한 그림을 보는 눈, 보이지는 않지만 동행하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 그게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미국에 살면서 최소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답이 나올 것이다. 완전한 것을 위하여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나머지 좋은 것은 버려야 된다. 가장 좋은 것. 그 진주의 비유에도 나오고요. 보아밭의 비유에도 그렇고요.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는 나머지는 버릴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외칩니다. 전부 나만 빼놓고 가는 길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니까 나도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못을 박습니다. 절대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나오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다르다. 네 뜻대로 따라가면 100%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요. 인생이 안 하시기 때문에 후회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어느 정도로 실행하신다고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다시 백해서 돌아오는 거 봤냐?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실행될 것이다. 보기에는 네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이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 저 미련한 거. 하나님이 반맥해 주니? 근데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 보고 하늘과 땅의 차이는 이걸 이런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그것도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 주제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포커스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기준이 표준이 그때 수준이 바뀌어요. 이 말씀들만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성경구절 몇 구절 그 예로 들어드린 그것만 이해가 돼도 은혜가 돼도 구원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인생의 방향은 뭔지 나는 왜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결론이 날 것이기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왜 미국에서 살지? 이렇게 퀘션을 한번 바꿔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완전한 믿음. 로마도 보아야 하는 완전한 믿음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이 시대의 로마라 일컫는 미국을 말씀으로 증복해야 될 당연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하나님의 완벽하심으로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게 하시며 복음을 위하여 생을 드리게 하시며 선교와 이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믿음이 은혜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동행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 속에 품은 영혼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